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가스라이플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가스라이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현존하는 가스라이플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도쿄 마루이사의 MWS 카빈 버전입니다. 도쿄 마루이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GBBR, ARU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본, 아주 기본이 되는 모델이고요. 보통 MWR 하면은 여러 가지 뭐 URGI도 있고 MK18도 있고 여러 가지 베이스들이 있겠지만 엔진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형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구조들의 차이가 있다뿐이지 기본적으로 트리거 박스라든지 볼트 캐리어 작동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모든 마루이의 MWS GBBR 제품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모델 중에 최고인 카빈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M4A1은 마루이 Z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카빈 소총이고요. 여기서 잠깐 마루이 Z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마루이 Z 시스템은 마루이에서 가스 소총의 개발 단계에서 우수한 작동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발된 볼트 캐리어 트리거 박스 일체형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대구공 피스톤과 볼트 캐리어 조합에서 강한 반동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 권장하는 11kg대 가스를 사용하면은 높은 내구성을 보장하는 제품이에요. 표면은 밀스펙 수준의 세라코트 마감이 되어 있고 외부 피막 역시 강한 밀스펙 수준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품은 메탈 아연 합금 주물 제작 방식으로 다이캐스팅 제작된 상하부 리시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총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방 프론트 사이트 삼각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방의 캐링 핸들에 부착된 조준기를 통해서 상하, 좌우 영점 조절 기능을 모두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상부의 캐링 핸들을 제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이오텍이라든지 광학류를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이 캐링 핸들 자체에 피카트니 마운트를 장착을 해서 광학류를 올리는 구조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전방에 핸드가드는 구형 배럴 형태의 플라스틱 핸드가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제거를 하면 내부의 재현 역시 우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방의 총구는 14mm 역나사 방식을 채택해서 다양한 소음기 교체가 가능하며 본인 스타일에 맞는 소음기로 멋스러움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스식 소총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상부, 하부의 테이크다운을 통해서 실총과 동일한 부분을 재현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전동 소총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정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초보가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입문할 때 저는 항상 이 가스 라이플 중에서 마루이 MWS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 호법 방식을 채택해서 호법 조절은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지만 상부를 연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절해야 되는 단점도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단발, 연발, 안전 셀렉트가 있고 오른쪽 한쪽에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인은 리얼한 고증 각인이 아닌 마루이사의 자체 각인을 통하다 보니까 리얼한 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스톡은 고전 형태의 버트 스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탄창에 주입해서 비비탄과 함께 발사가 되고, 탄창은 총 35발이 장전이 가능하면서 챔버에 한 발을 추가를 하게 되면 총 36발의 사격이 가능해요. 탄창을 제외한 무게는 2.9kg 정도 되며, 길이는 스톡을 최대한 펼칠 경우 85.4cm예요. 손님이 처음 에어소프트건을 입문을 한다라고 하고 가스라이플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MWS가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없이 작동성을 보장하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루이 이 MWS, 마루이 베이스의 MWS Z 시스템을 채택한 가스라이플을 몇점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 제품은 제가 그 PDW 스타일로 튜닝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기 위해서 구입을 얼마 전에 한 모델이고요.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이 제품이 되겠죠?
이 제품. 요 제품 역시 바로 이런 MW에서 카빈이라든지 이런 기본형에서 핸드가드를 제거를 하고 이 BCM 핸드가드 스톡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빈 버전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처럼 스톡을 교체를 하고 캐링 핸들을 뽑아내고 핸드가드 앞쪽에 플라스틱 핸드가드를 제거를 하고 삼각부를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긴 DMR 형태의 제품으로 교체도 가능하고요. 또는 짧은 아웃바레를 교체를 해서 짧은 PDW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컨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루이 베이스의 URGI로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카빈 버전을 구매한다라기보다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URGI 모델을 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MK18을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있다, 유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 지금 요거는 이제 VFC 베이스의 MK18인데 요런 MK18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것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MK18 GBBR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 바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안 받고 비용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한때 유행했던 요런 그 FBI 녹차마 세팅이라고 하죠. FBI HRT 세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핸드가드, 스톡, 그립 뭐 이런 것들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루이 MWS의 기본이 되는 이 마루이 MWS 카빈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긴 아웃바레를 통해서 14.5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무난히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집에서 단순한 슈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무난히 쓸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서브 파티들입니다. 서드 파티 회사들에서 얘의 튜닝용 파츠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스 모디파이라든지 또는 뭐 가더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가오카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한테서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컨버전 킷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요 HK416 A5 버전 건스 모디파이 제품이지만 요렇게 MWS를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에 이 제품, 이렇게 세팅된 제품으로 가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기믹이라든지 작동성 보장을 한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